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비테라 왕코숙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이 D-100으로 다가왔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쌤들이 D-100에 대한 뭐 사기 충전을 위해서 캐스 지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 D-100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D-100에 대해서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틀에 박힌 얘기보다는, 알겠죠?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나름의 약간은 쓴소리? 알겠죠? 한번 자, D-100이라는 이 시즌의 요 기간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라는 겁니다. 첫째,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D-100은 이제 나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구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아니면 흔히 말하는 파이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아니야. 왜? 봐봐. 여러분 공부를 물론 내신 때도 열심히 했겠으나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정상적으로 본다면 보통 우리는 1월 달부터 하잖아요. 좀 빠르면 12월 말.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수능 자체가 11월에 있어요. 중순쯤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긴 기간이 총한 300일 좀 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D-200도 있었겠고 지금쯤 8월 초인데 중순쯤 넘어가는 거잖아. 요 시즌에 이제 D-100이 온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면 이제 얼만큼 온 거야? 3분의 2를 통과한 거예요. 3분의 2. 그럼 남아있는 게 3분의 1이잖아. 그렇잖아. 아직 내 입시 과정에서 3분의 1이나 남았는데 마지막 거기가 스파트 내는 구간이에요? 응?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42. 뭐 얼마 뜨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막 마지막에 스파츠 올리는 데가 3분의 1 지점은 아니잖아, 남아있는. 그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의미적으로 그럼 마무리, 파이널은 언제냐? 그러면 어떤 친구들한테는 D-50이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좀더 보시면 D-30. 이 정도에서 우리 마지막 이제 마무리 과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100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고3이 됐어 또는 N수를 했어. 그러면 처음에 초기 공부할 때야 한번 미친 듯이 응용 공부해 보자라는 마음은 먹지만 그죠? 근데 해봐서 알잖아. 미친 듯이 1년을 열심히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있고 공부가 안 되더니 다운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공부도 약간 기복이라는 게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개념 때막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 살짝 좀 지쳐가지고 좀 놀다가 잠깐 또 바짝 열심히 하다가 또 내신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감각 방학 때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 더워. 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일관성 있게 미친 듯이 공부하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오케이? 100일, 요 내가 원하는 100일의 의미는 자, 100일 정도는 요 단어가 주는 어떤 특수성도 있으니까 100일 정도는 따라해보세요. 미칠 수 있다. 오케이? 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간에 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어도 100일 동안 다운돼서 침체기를 겪으면 무너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는 되게 뭐 열심히 하다가 좀 쉬었다가 좀 힘들었지만 남아있는 100일을 미친 듯이 여러분이 한번 해준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완전하게 달라져요. 그 정도의 이거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시겠나요? 안 믿어? 아, 봐. 근데 어떻게 미쳐요? 라는 게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게 전략이라는 게 있고 전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미치는 방법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안 했으면 좋겠는 행동이 뭐냐면 이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되겠네. 문제만 주구장창.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봐라. 지금 여기까지 열심히 왔어. 이제 뭐만 하면 돼? 문제 안 풀어. 아직 100일은 남았지만 자, 여기 문제라는 건 모의고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탐구 선생님이니까 탐구라는 과목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 이 시즌에 모의고사만 푼다는 것은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모의고사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할 게 많은 사람. 그렇죠?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이 시즌에 기출만 풀어. 그거는 이제 공부를 되게 늦게 출발한 친구일 수밖에 없죠. 개념이 이제 끝난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출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념도 했고 기출도 풀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장 풀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 겁니다. 네. 100회, 120회를 풀어요. 그러면 성적이, 실력이 오를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가오만 파는 게 아니잖아. 모의고사를 뭐 몇 회씩 계속 그렇지도 않거든. 그게 뭐냐?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어. 이게 화학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니까 물론 화학을 하지 않는 친구도 캐스트 영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탐구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있다. 모의고사를 한 해 보면 되게 물론 집중해서 한 30분에서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그렇게 막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35분, 40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또한 공부를 집중해서 풀었고 근데 그 중에 또 일반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뭐 한 이렇게 4개 좀 틀렸다라고 해봤을 때 오케이? 늘상 요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기본 문항이 한 12문항 있고 생각해서 탐구해야 되는 문제가 한 5문항이 있고 킬러급의 문항이 한 3문제가 남았을 때 그러면 이쪽 문제는 늘상 맞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이쪽 문제에서는 일부는 맞추고 일부는 틀리는 거고 여기서도 3개 중에 2개 정도는 또 하나 2개는 틀리고 나머지는 맞고 뭐 이런 거잖아. 이런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요것만 풀고 넘어가 버리면 즉 야 이제 화학 하나 풀었어. 자 이제 생명과학 하나 풀자. 아니 물리학 하나 풀자. 지구 하나 풀자. 그리고 하나 풀고 자 모의고사 2개 풀었네. 자 이제 또 수학 하자. 또 수학도 모의고사 풀자. 국어도 모의고사만 풀어. 이 친구는 공부한 게 있나?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인의 학습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게 틀리는 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간 내에 푸는 압박을 좀 가지고 있다면 시간 내에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결정하는 건 어디냐는 거예요. 시간을 결정하는 건 1페이지가 아니에요. 그죠? 예. 2페이지? 아니에요. 화학원은 시간 내에 풀어보려고 하는 건 3페이지입니다. 그럼 3페이지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항이 뭐가 있어요? 오케이? 농도. pH, pOH. 그죠? 중화, 적정. 동위 원소. 이런 것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거든. 아니면 이 끝머리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결국은 모의고사 내 프로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 맨날 39점, 38점 맞는데 아 그럼 다음번에는 한 두 개 45를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럼 다음번에는 45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 또 모의고사 또 봐. 그러면 이건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한 학습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농도를 틀렸다고 한다면 오케이. 만약에 자, 이 농도에 대해서 야,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야, 내가 농도가 개념이 없는 건가? 개념이 없을 순 없죠. 현재. 그죠? 그럼 문제 풀이가 좀 안 되는 건가? 그렇지. 그거거든. 그래서 풀 때 내 풀이가 왜 다르지? 왜 안 되지? 왜 시간을 오래 끌지? 그러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고 나서 여러분 이게 궁금하겠지만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풀고 나서 강의를 좀 보라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지에 얼마나 써 있고 얼마나 간결한 풀이 위해서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매번 모의고사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야 농도도 어려운 것 같고 나는 pH, pOH 자꾸 헷갈리고 있고 중화도 자꾸 틀리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은 건데, 여러분은 지나온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지나온 커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농도가 조금 자신 없는 친구들은 이런 패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개념 수업에서의 농도 강의를 다시 한번 봐봐. 오, 난 개념 되는데 알아. 근데 그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오면,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 영역이 뭐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농도 뭐, 아니면 중화 같은 거풀때 내가 질량 백분율과 몰 농도의 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굳이 퍼센트 농도는 잘안 나오던데요, 선생님? 근데 따보니까 어때요?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였고, 그 식을 외우라고 했던 거야. 그쵸? 여러분, 만약에 pH, pOH를 알아. 마이너스 로그, H2O 플러스 몰 농도 알아. 그건 다. 그게 개념이에요? 아니잖아. 그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잖아. 만약 예를 든다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에다가 OH- 몰 농도. 이게 10의 10제곱이야. 이게 이 용액의 pH 얼마야? 이게 튀어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튀어나오지 않더라고. 심지어 이거는 이제 약간의 계산적인 감각을 요구한 챕터이기도 한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시켜보면 여러분이 조금 만만하게 하는 이단원 있잖아요. 이온화, 둘째 이온화지랑 유효액이라던가 이런 거막 섞어놓으면 누군지만 알면 다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게 개념인 거야. 그쵸? 전기 무슨 누가크니? 아, 얘가 커요. 뭐 이런 거죠. 누군지 알면. 근데 누군지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왜? 시험엔 다 XYZ니까. 그럼 내가 이런 풀이에서도 시간을 많이 써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때 모의고사를 푸는 건 물론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이거를 왜 푸냐는 게 중요해요. 모의고사 풀이만 열심히 하면 이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어서, 아, 내가 어디가 약하다는 걸 잡아내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8월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월엔 중요한 평가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15일 남았다고 친다면, 내가 농도가 또 약해. 그러면, 나 같으면, 봐. 15일 남았을 때 하루에 농도 문제를 두 문제씩만 풀어도 30문제 풀수 있어. 근데 농도 두 문제 푸는 건 시간이 많이 허비되지 않아. 근데 모의고사에 농도가 하나 나오는데, 그럼 농도 두개 풀려면 모의고사에 두 세트를 풀어야 돼. 이해하세요? 그러면 그걸 모의고사 매번 매일 볼 수는 없잖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만약에 하루 뭐두개 봤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수학하고 국어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또한 일주일에 또한두개 봐. 그다음 공부 안한 거거든.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푼 농도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이때는 아직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개념을 하는 판이었고 기출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거를 아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사실은 많이 기억 안 나지만 내재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 있는 관계여. 근데 지금은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거야. 그게 D-100의 의미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야. 여러분이 누구나 50점 만점 목표이고 싶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야, 양적 계산과 중화 중에 하나는 빼고 그냥 나머지 다 맞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 어떤 친구 목표가 47일 수 있어요. 47일 못한 거니 굉장히 잘한 거지. 근데 이거를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안 틀리면 안 되는 단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의고사로 정리해 나가기엔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또한 이건 비단 화학 한 과목에서 한 꼭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약한 꼭지가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가장 나이스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공부했고, 내가 자신 있는 파트는 안 틀리는 게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 완전 새로운 엄청 최고난도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 그거는 여러분이 틀렸어?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을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형적으로 자신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때 농도 20 문제를 풀어내는 낑낑하면서 이제 개념밖에 안 했으니까 풀잖아요. 이때랑 여기서 농도 20 문제를 푸는 건 완전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실력도 차 있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머릿속에도 많이 기억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D-100의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번 미쳐보자 라는 거고요. 이때는 전략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농도만 좀 풀고 싶은데 pH만 풀고 그런 문제 있나요? 그래야 선생님이 준킬러 엔젤이라는 거 만든 거잖아. 또는 선생님 제가 자꾸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잘 안 나오는데요? 한 번에 안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XY2야. 옥텟이래. 누구야?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2주기 원소로 된 XY2야. 옥텟이래. 누구예요? 나와야 되거든요. 정답은 CO2랑 OF2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땡땡땡입니다. 이름이 XYZ입니다. 원소가 세 종류, 원자가 세 개야. 누굽니까? 2주기입니다. 옥텟입니다. 두 개입니다. FCN과 NOF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NOF의 공유분의 비공유가 얼마입니까? 안 나옵니까? 문제 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선생님 저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일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이때 앞에서 했던 100일 동안 학습량과 뒤에서 100일 동안 치고 나가는 학습량은 거의 한 3배, 4배 효과가 있어. 근데 그 중요한 시간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모의고사 푸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나요? 계획 빡세게 세우시고. 더워요? 다 더워요. 선생님도 덥잖아. 여러분도? 당연히 덥죠. 알아요. 근데 세상은 냉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밖에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번 미쳐봐서 우리 100일 후에 웃으면서 선생님 해석하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